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난 덴버전에서 허리 통증이 매우 심했는데 휴식기간 이틀 동안 괜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다음 뉴올리언즈 경기에 출전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벤 시몬스가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타이론 루 감독은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카와이 레너드가 다가오는 원정 일정에 동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NBA 사무국은 필라델피아 구단과 PJ 터커, 데뉴얼 하우스 간의 FA 협상이 너무 일찍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필라델피아의 2023년과 2024년 2라운드 픽 지명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다만 제임스 하든의 15밀리언 달러 페이컷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불법적인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또한 사무국은 뉴욕 구단이 제일런 브런슨과 FA 시장이 열리기 이전부터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NBA가 만약 하드캡 규정을 도입할 경우 그 전에 선수조합 측에서 락아웃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폴 피어스는 카일 라우리가 벤치에서 출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리그의 포인트가드 포지션에는 젊은 선수들이 많고 라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발에 어린 선수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네요. 불미스러운 사태로 샌안토니오에서 방출당한 조슈아 프리모가 8.4밀리언 달러 규모의 금액을 변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팀들이 그의 영입에 관심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